대통령은 오늘 의대 정원 왜 2천 명을 늘려야 하는지 설명했고 동시에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. 이제 의료진도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진짜 대한민국에 의사가 몇 명이 더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바랍니다. 의대 정원은요, 정치적인 흥정이나 밥그릇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이제 국민만 보고 갈 시간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